자기 정권. 네. 그 유독 대표님에 대해서 그렇게 각을 세우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분의 발언이나 녹음된 발언이나 문자를 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간질이 있는데 네. 일관된 거는 예. 조국에 대한 그 증오감이 그러니까요.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증오심이 엄청.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문통은 법무부 장관을 안 시키고 싶어 했어요. 차라리 총선 나가길 바랐습니다. 본인이 욕심을 낸 것이고 문통이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만둔다 해놓고는 정경심이 난리를 쳐서 다시 울고불고 뭐 이런 울면서 꼭 하겠다고 우긴 거예요. 이런 다 거짓말입니다. 조국의 시간은 다 거짓입니다. 이런 주장. 그 김건희 씨가 저하고 문통 사이에서 몰카 설치했나요? 다 봤나 보죠. 몰카. 청와대에 몰카 설치해서 했든지 또 남편 통해서 정보보고를 받았나 보죠. 어떻게 그렇게 일단 뭐 안다 그러면 어떻게 잘 알까요? 윤석열 총장 밑에 있는 범정 통해서 그런 보고를 받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근데 일단 이게 사실입니까? 너 말도 안 되는 뭐 소리를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제가 부분적 사실과 부분적 허위라고 했는데 남편 통해 들었건 누구 범정 통해 보고를 받았건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보고 국회의원 출마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신 건 사실이고 그거는 이미 많이 알려졌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출마보다는 장관으로 선택이 된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부분적 사실 맞는데 그 뒤에 수많은 얘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상상이거나 또는 본인이 평소 때 그렇게 했거나 그래서 남들도 그런다고 추측하거나 안 그러면 남편 통해서 보고를 받았겠죠.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영상을 보면 그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할때 대표님께서 굉장히 환한 표정으로 다 그렇게 대우를 합니다. 환대를 하고 그분 굉장히 새침한 표정이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되게 잘 대우해 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표님에 대해서 증오와 이런 걸 갖고 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저는 뭐 김건희 씨를 직접 만난 거는 검찰총장 임명식 날밖에 없고 사실 저는 뭐 총장이든 장관님이든 가장 환하게 제 예우를 해야 되죠. 제가 접대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 후로 이제 김건희 씨가 기자들이나 또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또 녹음된 뭐 파일 보게 되면 어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를 유독 싫어하고 증오하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유가 있는데 과거 뭐 봉지욱 기자가 JTBC에서 보도했던 무속인의 예언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 과거 보도된 바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그 무속인 예언을 통해서 그 조국 대표가 그 윤석열 총장의 앞길을 막고 있다 뭐 이런 거였죠. 하여간 뭐참 믿기 어려운 그런 주장이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도 좀 추가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뉴스타파로 옮기셨던데 한번 물어보시면 그 실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그 이제 무속인은 아니고 역술학자신데 그분은 진짜 학문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윤김 두 사람이 직접 만났고 그 속에서 어떤 상담을 했는지 또 조국에 대해서 질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봉지욱 기자를 모셔다가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꽉 막혀 있습니다. 전국이. 국회에서 입법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고 그러면 또 인사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 탄핵 글도 하게 되고 방통위가 지금 방통위원 빵명 시대를 맞이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이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이건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라면 아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또 대통령 지지율은 좀 소폭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새로운 어떤 정치의 그 비전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거나 앞서 이제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다 말씀 주셨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매우 고달프거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오르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까지 쭉 이어졌고 결집이 있다 보니까 실제 이론조사를 보게 되면 그 표본 집단에서 보수가 좌표집되어 있습니다. 근래 한 2주간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그렇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가 오르고
또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오른 것은 그것이라고 보고요. 네. 조만간 저는 빠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특별히 뭐 큰 의미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승리를 하면 큰 변화가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가 예. 쌓이고 이런 게 지금 그 점점 더 하겠죠. 아예 포기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국민들께서 예. 힘을 모아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범야권의 표를 몰아줘서 192석을 만들어줬는데 네. 이게 뭐냐. 국민들께서 뭐 200석이 뭐 법률적으로 200석이 필요하다 이런 게 그런 걸 설명한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정치의 정치인의 또는 정당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에서 뭐 저희가 저도 야당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 송구하고요. 네.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정권의 목표는 매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MBC에 대해서 방문진을 통해서만 MBC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네. KBS는 이미 지금 과거의 그 땡전 뉴스처럼 만들어뒀고요. 그렇습니다. 남은 게 이제 MBC인데 네. 눈에 가시겠죠. 네. MBC를 이준석 방통위원장을 앉혀서 또는 그 후임자를 앉혀서 어떻게든 MBC를 조속한 시기에 정리하겠다. 네. 일종의 그 땡전은 아니지만 땡윤 뉴스로 만들겠다고 보는 예. 거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분들의 사고방식을 보게 되면 과거 국정 문제를 반성을 하기는커녕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계속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예. 그럼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대통령이 먼저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뭐냐? 언론이 왜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눈의 가시가 MBC인데 네. MBC를 정리하면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여론 지형이 바뀔 것이고 그러고 난 뒤에 다음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이겨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 사이에 검찰은 지금 이원석 총장은 거수합이니까 예. 그 서울중앙지검장과 지금 박성재 장관이 예. 일종의 고백을 했는데 예. 그 검찰하고 대통령실하고 교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서 또 차후에 차기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 검찰총장 네. 임명을 통해서 검찰을 통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 우를 끝을 보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방송은 완벽히 장악하고 예. 그다음에 대권 1위 주자인 예. 이재명 대표를 정리하면 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정권 재창출해. 네. 경제, 민생, 안보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망한다 하더라도 예. 이런 언론 장악하고 예. 야권 1위 주자를 정리하면 예. 우리는 이긴다. 이 생각밖에 없다.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단순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머릿속을 생각해야 된다.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경제, 민생 이런 거 고민할 것 같지 않고 부자 감세 확실하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자기 지지층 그 30% 30%를 위한 정책만 하면 돼. 네. 부자 감세한다. 네. 그다음에 그 30% 해당되는 사람들의 말만 들어주고 네. 나머지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머지는 언론 통해서 그다음에 상대방의 수장을 정리함으로써 그러면 찾아올 수 있어. 그 정권 재창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보를 총선 패배 이후에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좀 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야권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들의 이런 그 좀 황당한 로직에 대해서 어느 국민들이 이렇게 저 아 맞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방송만 하더라도 MBC가 흔들리면 큰 축이 흔들리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대안 언론 물론 이제 소수고 작긴 합니다만. 저는 또 새로운 판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MBC 내부에서 그냥 주저앉기보다는 MBC는 또 DNA가 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저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 야당이 어떻게 싸울 거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이고요. 예.